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했었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판 해볼까요? 볼링 배구 이렇게 하자. 핀이 잡힐까? 나온지 꽤 됐는데 같이 할 사람들이 있을까? 어 있다 있다. 6명이면 배구인가? 뭐 하자는 거지? 아. 볼링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한국인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저 데이지 이런 것들은 사람 아니지 않을까? 봇 아닐까?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면 볼링이네. 볼링 토토. 볼링! 등수 어떻게 하지? 1, 3등 4, 18등 이렇게 예측할까요? 자 예측해주세요. 3등 안에 들지 3등 바깥일지 하시면 됩니다. 16명 중에 3등이면 일단 자신이 있어. 나 2랭크야. 하는 거더라. 어? 어 예스가 나. 덤디 덤디 에오 에오. 덤디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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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에어 덤디덤디 유노스 덤디덤디 덤디덤디 에어 에어 덤디덤디 어어 덤디덤디 에어 에어 잠깐만. 아! 해봤습니다. 스트라이크 조사 버려. 아 근데 휘었어 공이. 근데 1등 오늘 여기 덤디덤디랑 야미야미야미야미 럭키 유 말라지는 걸음걸이. 6등면 무난하게 3등 하겠는데? 어 잘해줬는데?
저 잘해요. 개고수예요. 아니 1등이네. 와. 근데 이게 잘하는 애들은 엄청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실력이 다양한데 잘하는 애들은 너무 잘해가지고 앞머리 똑같아. 개빡쳐. 가보자. 왜 이렇게 잘해? 서서 안 해도 되겠어? 앉아서 해도 될까? 아 배고파. 대야 먹고 싶어. 대야. 아 나 근데 미친 거 같아. 새우를 며칠 연속으로 먹고 있는데도 먹고 싶어.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아 잘 던졌는데? 아 이걸 하나 못 맞춰. 아, 아, 아 못가. 아 뭐야 이거? 너무 세게 던졌나? 아. 아. 이번엔 살살 던져보겠습니다. 이건 씹을. 아, 너 왜 이렇게 휘냐? 아! 아, 이 스페어가 아니라고? 2등! 자, 과연 3등 안 가능할지. 준결승자! 스트라이크야. 아, 스트라이크 맞잖아! 아우, 어까하네. 근데 4등, 5등이랑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여러분, 저를 믿으셨어야죠. 아.
막판하겠습니다. Hey you, hey you. 결승전! 스트라이크! 뭐지 저? 한번 더 옆으로 가서 칠걸. 언제 끝나? 빨리 좀 해. 잘했다. 잘했어. Hey you, hey you. 시합 종료. 결과 강아지 소녀 수플라워. 잘했어요, 잘했어요. 와, 랭크 상승이네. 비치 컬렉션 받자 받자. 오, 요상한 옷을 받았어. 이거야? 진짜 이상하다. 그래, 뭐 이렇게 살아? 여러분, 다음 플레이 하겠습니다. 검술도 할까? 검술 볼링 대구 중에 3개 할게요. 숫자 보니까 100인가 본데? 자, 승리 패배 예측해 주시고요. 볼링만 아니면 되는데. 검술일까? 대국일까? 검술은 아니겠지? 아, 볼링인가 보다. 네, 닌텐도 스포츠예요. 볼링 토토 참여해 주시고요. 스트라이크 잘해요. 못 보셨어요? 추천 사진 찍어야 되는데. 됐다. 볼링. 이거 아, 해산물 마렵다. 뭐 먹지? 대하 시켜 먹을까? Hey you, hey you. I'm 비어리사. 안피열리사 빰빠빠빠빠. 못 먹으면 잠을 못 자. 나 엽떡 먹긴 했는데. 토요일에 나 비키니 나 수영장 가야 되는데 괜찮겠지?
고! 가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 이게 실패? 스페어는 해야 해. 아, 이거 너무 약한데? 어, 스트라이크. 아! 맞잖아. 왜 아니야? 왜 아니지?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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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유 헤이유. 자꾸 머릿속에 헤이유가 재생돼. 몇 등이야 지금? 정말 탈락하는 거 아니겠지? 난 이번에 스트라이크. 아 이거 왜? 아 이 스트라이크가 아니라고? 개판이야 판정이. 처음에 약간 점수 잘 줘가지고 방심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판정 어렵게 바꿔가지고 절망시키려는 약간 그런 의도 아닐까? 아 근데 팔이 옆으로 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어. 5등 정도면 역전 가능하다 그래도. 아니 이게 스트라이크가 아니야? 이렇게 깔끔하게 잘했는데? 탈락 라인이 다가오고 있다. 아 스트라이크 왜 아니지? 아 배구 하면 팔 이렇게 되나요? 아우 더 세게? 아까 살살했을 때도 됐는데. 아! 이게 스트라이크가 아니라고? 씹어까 씹어까. 그럼 이렇게 거꾸 까죠? 아휴. 아 배구하면 손 이렇게 된다고? 나 지금 수술해야 되나 싶어. 좀 아파 가끔씩 여기가. 팔꿈치가 시려. 어? 이렇게 하니까 스트라이크 되네? 어, 1등! 어, 뭐냐? 이상하지. 뭐지? 뭐지? 혹시 토토 예측 결과가 어떻게? 아 이게 반반이야? 왜 날 안 믿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럼 오른쪽에서 좀 스피너에서 해볼까요? 다 됐어, 다 됐어. 어떡하지? 망했네? 스피어도 못했네? 3등 했어? 아, 더 있구나. 그럼 다시 존나 세게. 아씨, 아, 4등 점점 올라오는데? 너무 잘하는데? 아이씨. 아, 점수 차이 별로 안 나. 마지막. 스트라이크 해야 돼, 이번엔 진짜 출연. 근데 나 근데 그 뭐야 협찬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있었는데 까먹었어. 어떡하지? 자기 전에 찍어야겠다. 근데 슬리퍼랑 우산 협찬이거든? 근데 내가 발을 보이게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셀카봉으로 찍어야지. 혹시 할 거 없는 사람들 같이 봐주셈. 알겠죠? 어! 그랬어, 그랬어. 예측 결과는 3등이었습니다. 역시 늦게 주무셔도 되시는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같이 사진 좀 찍는 거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일찍 취침해야 되는 사람들은 안 봐도 되고 약간 번외편 느낌으로. 뭔 말인지 알지? 와, 스트라이크 더블? 야, 미쳤다. 1등 하겠는데? 이런 게 가능해? 내 겨드랑이를 봐라,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잘해지네. 너무 많이 보여줬어, 겨드랑이를. 몇 등이야? 2등? 잘했다, 야냥코리안. 기록 경신! 아이고, 신나, 신나. 아, 이 다음에 D가 아니고 E 플러스야? 스트라이크를 많이 받긴 했어. 비키니는 없나? 어? 귀여운 머리다. 어떻게 하지? 아니, 안 보이네, 모자 때문에. 어, 뭐야. 아니, 안경이 있는 게 간지인데 왜 그래? 족경이라 해. 이렇게 하라고? 선글라스 있어야 이뻐.
지금이 딱 날 닮았네. 선글라스 안경으로 바뀔까? 이렇게 할까? 자, 막판하고 셀카 쪽으로 협찬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 막판 과연 뭘까요? 볼링 검술 배구 중에 무엇일까요? 배구인가?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다 볼링만 하나봐. 협찬 사진이 내가 잘 찍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얼마나 걸릴지. 일단 옷을 갈아입어야 될 텐데. 화장은 이대로 해도 옷을 약간 좀 스포티하게 입어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안 잡히지? 토토가? 아니 요즘 진짜 인스타 너무 안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누룽지 그만 끓이고 인스타나 올리라고. 웃기다. 어이없다. 야 뭐야, 다시 잡아야 되나? 어? 잡혔다. 어, 또 볼링인가 보네? 자, 볼링 예측해주세요. 막판입니다. 막판이에요. 아니, 대화 좀 시키려고 하니까 그 시리분 참고. 에잉? 에잉, 나 이렇게 에잉 에잉, 대화 시켜야 되는데. 에잉 알겠습니다. 자, 경기장에 나타난 김수련 선수 굉장히 멋있는 모습입니다. 아, 볼링 대한민국 챔피언 김수련 선수. 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 일기로도 고마워요. 1라운드 보겠습니다. 뭐지? 뭐지?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해. 막간을 이용한 안무 보고 노래 제목 맞추기. 뭘까요? 뭘까요? 까 아닙니다. 네, 정답은 연애혁명입니다. 아니 이게 왜 스트라이크가 아니냐? 열받네. 아니 저거 뭐야, 바닥에 붙여놓은 거 아니야? 저 정도면은? 막간을 이용한 안무 맞추기. 뭘까요? 네, 귀를 기울이면 맞습니다. 다음은 좀 어려워 보여야겠다. 겨드랑이! 아씨. 하지만 3명 아직 안전해요. 다음 곡.
아무도 몰라? 어떻게 이럴 수가. 정답은 루카루카 나이트 피버입니다. 야, 5등? 죽였는데? 아니, 루카루카 나이트 피버 검색해봐. 저다시 귀엽네. 아니 지금 이대로 3등 가능한가? 자, 다음 문제. 정답! 리와인드!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니! 이정도면 이거 붙여놓은거지! 내가 진짜 개빡세게 던졌는데. 아, 저 저럴 때 바람 불어야지 입으로, 그치? 아, 참 아쉽네. 자, 다음 안무 뭘까? 아니, 어? 드디어. 자, 여기서 봐보세요. 뭘까요? 이렇게 시작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아, 너무 잘한다. 좋으면 1등 하겠는데? 이렇게 탁탁 갑니다. 뭘까요? 겨드랑이! 아니, 망했네. 1등 못하네. 옆에서 쫓아올 듯. 정답은 베이비 베이비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떨리는 맘 고마운 맘 가득히 담아 젖을 예쁜 포장 속에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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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내 안에. 아, 뭔 저스틴 비버야. 아니 진짜 야, 이렇게 힘이 없나? 이걸 이렇게 쳤다고? 아씨, 예쁜데.
결과는 실패였어요. 아이고 옆에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잘했대요 닌텐도는 저한테.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 불링까지 오늘 해봤고요. 남은 시간 동안 인스타 사진 찍기 방송을 할 건데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옆에서 같이 혼잣말 해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 오늘도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 고마워요. 가던가 말던가. 자 이제 인스타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뭐냐면 내일 아 알았어. 내일 출근한 사람들 가. 그러면 갈 사람 이름 불러줄게. 제갈량님, 아모거스님, 진순애님, 코조우님, 겸둥이풍님, 중가당님, 마크님, 스펀지투님, 라인나우님, 페피나님 고맙습니다. 에링따왕님, 오짜누님, 핸드크림님, 볼량이님, 김동희뿡님 고맙습니다. 김찬호님, 피자셔틀님, 기상님, 핸드크림님, 마크님, 라인나우님, 김수수한수님 고맙습니다. 재미트도님, 한자님, 스펀지투님 고맙습니다. 스티망고님 고맙습니다. 바람추적자님, 거물램프님, 태피나님, 홍댕커님, 망고님 고맙습니다. 다치기1님 고맙습니다. 도화가님 고맙습니다. 끝! 자 이제 우리는 사진 찍어야 돼. 뭐냐면 우리가 찍을 게 뭐냐면